그것도 기계잖아. 버킹 머신도 기계야. 이제 뭐 거의 조립은 다 돼서 이제 배송이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택배로 수령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뭐 약간의 설치 작업이 필요해. 뭐 세팅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 바닥, 그다음에 뭐 수평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트레드밀이라고 하지. 트레드밀은 그 밑에 롤러가 앞뒤에 있어서 롤러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거든. 그래야지 벨트가 계속 같은 위치에서 도는데, 이게 안 되면 뭐 벨트가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밟을 때 뭐 쿵쿵거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그런 걸 세팅하는 게 필요하고. 근데 뭐 작업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하려면 뭐 이건 뭐 작업도 아닌 뭐 아주 우스운 작업인데, 매뉴얼을 이렇게 봤어. 누구라도 할 수 있게끔 매뉴얼이 있잖아. 그래서 매뉴얼에 쭉 써있는 거 보니까 과연 이걸 이해하면서 세팅을 하고 뭐 세팅,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이 그걸 많이 사거든. 남자들은 안 사, 트레드밀. 러닝머신은 뭐 아무튼 그건 보통은 그게 안 되니까 5만원을 주고 출장기사를 부른대. 별거 하는 건 없어. 출장기사가 오면 한 5분이면 끝나, 작업이. 그걸 하고 5만원 받고 가는. 야, 그걸 많이 부른다는 거야. 여자들이 그걸 사면. 글쎄, 뭐, 그 설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쳐. 5만원 드리면 하니까. 유지 관리가 될까? 뭐, 무슨 유지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니? 롤러에 윤활. 일반적으로 윤활을 해줘야 돼. 윤활료 거기다 발라줘야 되거든? 그, 베어링하고 그 안쪽에 벨트 있잖아, 벨트 사이에 계속 밟잖아 이렇게. 그 안에 윤활유를 주기적으로 뿌려줘야 돼. 두세 달 한 번씩 뿌려줘야 돼. 사용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그거 뿌려줘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그 롤러가 변해 사용하면 그 주기적으로 세팅 잡아줘야 돼. 이거 이쪽에 마모 안 되게. 그거 말고도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손잡이 이런 것도 저것다 폈다 하면 유격도 생기고 조여줘야 되고 뭐 이런 게 많은데, 과연 매뉴얼에는 그렇게 하라고 써 있어 다. 기계를 아는 사람들은 보면 뭐 우습지도 않은 간단한 거니까 이해를 다 하지만, 전혀 모르는 여성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 못할 거거든.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몇십만 원짜리 기계 딱 사놓고 제대로 쓰지도 못할 뿐더러 수명도 짧아지겠지. 그럼 하다못해 그런 기계를 하나 사도 알아야 되는 게 많아. 기본은 알아야 돼. 기본은. 뭐 하다못해 그 발받침 높은 낮이 조절하는 것도 핀만 빼갖고 그냥 옆에다 끼면 되는데 이걸 못해. 남자들은 아마 할 거야. 다 할 수는 없다 쳐도. 여자들은 이걸 이해 못한다고. 그걸 어떻게 빼야 될지도 몰라. 거기 볼핀이 있거든. 볼. 그래서 그걸 힘을 줘서 그걸 이렇게 해야 빠지는데, 안 그러면 또 그걸 빼지도 못해요. 그러면 계속 경사도 이렇게 놓고 그냥 맨날 하는 거야. 삼성 TV를 사면 다른 거 다, 요즘은 다 연계가 돼. 세탁기도 삼성을 사, 그럼 다 연결이 돼, 이렇게. 삼성 폰에 삼성 TV가 나오자면 폰에서 탁 누르면 TV로 나와봐. 아, 그래서 진짜. 일부러 그래서 그렇게 구속력을 갖추려고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이건 마찬가지야, 이래도. 그래서 제가 Thank you를 못 써요, 지금. Thank you를 못 써. 지금 열심히 별로 없어. 애플 제품이 그런 게 되게 잘하네. 애플도 그렇게 하고, 다 자기들만의 고집 있잖아. 다른 걸 호환이 안 되기란 말이야. 그것도 이제 미국 제품인데, 참 정교하게 플라스틱으로 엔진을 그대로 구현해 놓은 교구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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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미소니언 박물관 집. 그 박물관하고 똑같은 그 스미소니언이라는 회사가 있어. 그 회사에서 그런 교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이제 조그만 것부터 이제 로봇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구동이 되는 그런 것들은 해주고, 거의 뭐 9살 때쯤 되었고, 엔진. 아, 좀 복잡해. 아주 다 똑같아. 피스톤부터 크랭크 축 거의 똑같이 구현되어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스파크 플러그, 디스트리뷰터 다 있어. 근데 마지막에
그 디스트리뷰터랑 스파크플러그가 그 LED로 만들어져 있거든. 그래서 돌아가면서 적정 시점에 탁탁탁탁 불이 켜지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 타이밍을 맞추는 작업이 좀 필요한데 그건 이제 아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랑 같이 이제 조립을 하면서 거기까지 딱 맞췄던 그런 엔진이 하나 있어. 모터로 구동을 시키면 크랭크축이 돌아가고 이게 또 외우면 안 되는 게 그 또 항공기 또 제조사마다 그러니까 엔진 제조사에 따라 좌우를 오른쪽이 홀수 왼쪽이 짝수 이렇게 넘버링을 하지만 항공기 제조사는 항공기의 시스템을 또 다르게 만들어 왼쪽으로 1번 오른쪽으로 2번 이렇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전기가 뭐 플랩 액츄에이터가 있다고. 플랩 액츄에이터는 양쪽이 똑같이 생겼어. 근데 하나는 이쪽에 달고 하나는 이쪽에 달아야 되잖아. 방향이 반드시. 그러면 얘는 시계방향으로 돌고 얘는 발시방향으로 돌아야 돼. 다운이야. 이해돼? 그럼 똑같은 액츄에이터지만 오른쪽 용과 왼쪽 용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런 식이야. 똑같은 부품인데 왼쪽 윙에 다른 부품이 있고 오른쪽 윙에 다른 부품이 있어. 여기도 써도 되고 여기도 써도 되고 이런 거라면 구분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모양이 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품이다 그러면 위아래가 있는데 이거 왼쪽 용은 왼쪽에만 달아야 되잖아. 그러면 딱 봤을 때 항공기에서 떼었을 때는 이거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번호로 분류를 해준다고. 그래서 왼쪽 용은 1번, 오른쪽 용은 2번.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항공기 제조사의 기준이야. 좌우를 그렇게 구분을 해. 근데 또 이거에 익숙해져 있으면 이건 아 홀수가 왼쪽인가? 뭐 이렇게 또 착각을 할 수도 있거든. 자,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을 하는데 뭐냐 Amount of pressure exerted on a piston during each power stroke이잖아. 매 폭발 행정에서 피스톤에 가해지는 압력의 양. 폭발을 할 때마다 피스톤에 어느 정도의 압력을 만들어내느냐 그게 하나고 두 번째 조건 뭐냐 The number of power strokes 그 파워 스트로크가 몇 회 일어나느냐 단위 시간당 그건 RPM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파워 스트로크 한 번 할 때 얼마나 파워가 여기 피스톤을 밀어내느냐 와 이걸 단위 시간당 몇 번 하느냐 그게 이 엔진에서 만들어내는 파워의 양을 결정한다. 어? 그렇죠. 그래서 프로펠러가 한 개가 뭐 1000rpm이다 쳐. 1000rpm을 넘어가면 스톨이 걸려서 안 돼. 무조건 1000이야. 그럼 1000rpm으로 돌릴 수 있는 엔진만 있으면 되잖아. 그렇잖아. 굳이 2000rpm을 올리면서 감속기어 써갖고 이걸 돌려야 되냐고. 어차피 프로펠러는 1000rpm으로 도는데. RPM은 특정 RPM 이상을 못 넘어가. 그 RPM 이상을 못 넘어가는데 난 출력을 더 내고 싶어. 더 출력을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럼? 같은 RPM에 더 많은 출력이 아니라 출력을 만들어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프로펠러 하나짜리. 그럼 엔진을 두 개 써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하나의 프로펠러에 RPM이 정해져 있고 그 RPM에서 더 많은 추력을 만들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소리야. 물론 비행기로 따지면 하나 더 달면 되지만 지금 정해져 있는 RPM에서 프로펠러에 똑같은 RPM에 추력을 이게 참 생각 좀 해. 이거 내가 답을 말하면 너희 스스로 너희 머리를 때릴 거야. 간단한 원리인가요? 비행기가 가벼워 진짜. 아이 비행기 무게가 아니라
같은 프로펠러에서 만들어내는 추력을 좀더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소리야. 프로펠러 크기. 그래, 그거지. 프로펠러를 크게 만들면 되지. 오, 여기서 제일 덜 멍청한 건가요? 크기를 더 크게 만들면 추력이. 그래. 프로펠러가 작은 프로펠러나 큰 프로펠러나 어차피 프로펠러의 TV 음속은 못 넘어. 그럼 큰 걸 만들면 더 많은 추력이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커지면 로드가 커지는 거야. 무거워지지? 회전하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해.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RPM도 굉장히 로드가 커지는 비행기 무게에 비해서 무작정 크다고 좋은 건 또 아니니까 무게나 용도에 맞게 프로펠러의 크기를 정해야 되지. 그치? 근데 그 프로펠러를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또 무작정 큰 엔진을 쓰기도 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efficiency라고 말을 하는 거야. 비율, 효율 따져야 되거든. 그래서 적정한 엔진 사이즈, 거기서 나오는 추력 이런 것들 계산을 해서 크기는 가능하면 좀 작아야 되겠지만 RPM을 적정하게 높여줘야 되니까 그러면 리덕션이 필요하지. 동그라면 이게 원주야. 원주 방향을 스트레이트 어크로스에서 깎여 있다고 이렇게. 이게 동그라잖아. 이게 원주야. Circumference에 어크로스하게 그것도 이렇게가 아니라 크로스하게 스트레이트. 근데 이렇게 깎인 기어도 있거든. 얘는 이렇게 깎여 있다 이거야. 진짜 어렵습니다. 와, 이런 표현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 기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깎인 게. 네,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이제 외부나 내부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can be라는 건 네. 그 이 teeth가 어디에 깎여 있느냐지. 안쪽에 깎여 있나 바깥쪽.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그 얘기야. 원주에 안쪽에 기어를 깎기도 하고 바깥쪽에 깎기도 한다 이 소리야. 반지. 네. 반지 바깥쪽에 기어를 깎기도 하고 안쪽에도 깎기도 한다 이 소리야. 아. 요런 거 이거 너무 툭 치면 넘어져야 되잖아. 절로 안 넘어지고 이렇게 가.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돌아 페이가. 그거 똑같아. 얘도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에서 툭 치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툭 할 때 왼쪽으로 활주로를 벗어날 수가 있어 비행기가. 요거를 보정을 해서 비행을 해야 된다. 이 뭔가 회전하고 있는 물체들은 다 이런 저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여기도 그런 게 성격. 그러니까 이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는 물체 자체를 고정하고 있는 이 물체에 토르션이 가해지는 거야. 근데 토르션이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축일 때는 한 축에 대한 토르션만 배정을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스포기어를 쓰면 이렇게 달라지잖아. 또 다른 토르션이 또 생기는 거지. 이 엔진 전체를 비트는 힘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또 하나 생기는 거야. 그러면 더 보강을 해야 돼. 못 견디거든. 하나만 있을 때는 얘만 보강할 수 있는 여기만 튼튼하게 만들면 된다면 지금 기어박스 안에 여기 기어가 하나 또 있고 여기서 또 이렇게 비틀잖아. 그러면 여기를 부시려는 힘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를 또 보강해야 돼.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지. 여기를. 이 회전하고 있는 물체에서 만들어내는 자이로스코프 형상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그렇다.